신발 신고 태호야. 엄마 태호 신발 주세요. 네. 태호야 내려오세요. 너 다친다. 자기야 여기 진짜 돌에 다치지. 저? 저. 네. 올라갑니다. 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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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앉을 거야. 여기 안 돼. 내려오세요. 앉을 거야. 앉을 거. 올게. 할머니 앉아. 할머니한테는 괜찮아. 할머니 괜찮아. 다른 분들한테는 가지 마. 앉아. 그래. 우진 내려가 준비하자. 태호야 어디가? 아직 준비 안 됐어. 준비됐다. 태호야. 하지 말라 그랬어 안 그랬어? 어? 엄마. 일로 와. 잘랐다. 엄마 그러니까 뛰지 말라 그랬지? 어디 아파? 어? 어디? 진짜 아파 보인다. 어? 너 다치면 어떡해? 엄마가 속상하잖아. 뛰지 마. 응? 엄마한테 혼나 아주 그냥. 알았지? 네. 네 엄마. 모르겠어요. 그건 되게 복합적이었던 것 같은데 태호 덕분에 내가 울 수 있었겠죠. 근데 나도 엄마로서 자식이 다치면 마음이 아프니까 눈물이 난 거죠. 솔직히 태호한테 고마웠어요. 태호 인사해 할머니 빠빠이. 빠빠이. 왜? 왜? 엄마 엄마니까 속상한 거지. 엄마 보고 싶어 엄마도. 또 올게요. 빠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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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나중에 볼 때 태랑 같이 올게요. 네, 올게요.